자, 그러면요. 이제부터는 그 오늘 취임하게 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그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오늘 이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PPT 이 뒷부분을 준비를 하느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PPT 100쪽 중에서 뒤에 3쪽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얘기예요. 97%가 문 대통령 얘기고 3%가 윤 대통령 얘기예요. 네.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아까 그 만보 걷는 거 하다가 중간에 빵집을 발견을 하고 그냥 갑자기 사고 싶었어. 각종 크림빵을 하나씩을 사왔어요. 사실 이거 말고 좀그 카스터드 크림빵 막 이런 것도 좋아하고 막 그랬는데 좀 지금 마감 전이다 보니 남은 빵이 얼마 없었어요. 남은 빵이 얼마 없어가지고 땅콩 크림 먼저 먹을까 모카 크림 먼저 먹을까 초코소라 먼저 먹을까 어쨌든 좀 그냥 먹으면서 좀 편하게 좀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먹으면서 편하게 얘기를 한 이유가 좀 하도 컨텐츠 준비하면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좀 당이 좀 떨어지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이해를 좀 해주세요. 좀 이렇게 좀 약간 잘근잘근 뭔좀 씹어 먹어야 될것 같아가지고. 에이씨, 봉지조차 안 뜯겨. 자, 땅콩 크림빵을 먼저 뜯었어요. 기대치가 없어서 무서워요. 자, 먹어볼게요. 땅콩 크림. 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들 중에서 1960년대생은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역대 최초로 한국 전쟁이 휴전협정 체결된 이후에 태어난 대통령이 이번이 처음이에요. 사실 이번에 유력 주자들이 다들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어가지고 그럴 만도 해요. 왜냐면 박근혜 씨가 1952년생이고 문 대통령이 1953년 1월에 태어났어요. 심지어 문 대통령은 실향민 가족 사이에서 태어났어. 그랬는데 홍준표 대구시장 후보가 1953년 11월생이에요. 전쟁 끝나고 태어났어.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이 1958년생이고요. 58년 개띠예요. 그리고 심상정 의원이 1959년생인데 내가 보기에 심상정 의원은 이번 그 지금 현재 국회의원 임기 끝나면 그 이후에 거취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대선은 마지막이었다고 했거든요. 그렇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안철수 후보가 1962년생이죠. 개항갑 후보. 그리고 아니 그 분당갑. 그리고 개항을 후보 이재명 후보가 1964년생이에요. 그리고 그 삼선동 그 한성대학교 입구 삼성교 거기서 태어났는데 대한민국 대통령들 중에서 서울에서 태어난 대통령은 윤 대통령이 처음이에요. 참고로 이 사진은 그거예요. 아마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프로필 사진 찍은 것 같아. 그리고 대한민국 대통령들 중에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출신은 처음이에요. 김영삼 전 대통령은 철학과 출신이에요. 서울대 법대 출신 최초예요. 의외로 최초야. 그 전까지 김영삼 말고는 서울대 출신 대통령이 없었어요. 의외로. 근데 드디어 서울대가, 서울대가, 오, 서울대 대통령 배출했다. 약간 그렇게 오지게 챙길 수 있는 그 명분이 생겼지. 참, 개인적으로
서울대 나온 사람들끼리만 노는 걸 나는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참고로 나는 단국대 출신이에요. 그리고 대통령 후보 시절 슬로건 국민이 키운 윤석열 내일을 바꾸는 대통령. 그쵸? 진짜 내일이 바뀌게 됐지. 다른 의미에서 말이에요. 다른 의미에서 내일이 바뀌었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때는 겸손하게 국민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슬로건이었는데 겸손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취임식.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슬로건이고, 그리고 이제 용산에 새롭게 쓰게 될 집무실 청사는 국정 비전으로 이제 나와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 그 현수막이 걸릴 거예요. 사실 나는 정당 지지는 없어요. 정당 지지는 없는데 투표는 이재명 후보한테 했었어요. 그 이재명 후보 지지 영상 올린 적 있어.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 때는요, 사실 내가 서울시에서 그뭐 정치와 관련된 걸 하진 않는데, 서울 청년정책 네트워크에서 내가 올해 운영위원회에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장에 대해서는 누구 지지선언은 하지 않는 걸로 할게요. 왜냐면 물론 내가 그 운영위원장 이런 것도 아니고 뭐 거기에 그 방향 이런 것도 전혀 상관은 없지만, 아무래도 그런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뭐 시장 후보에 대해서 누구를 지지하겠다 이런 영상은 안 만들 거예요. 그리고 자, 취임 전인데도 기대보다 걱정이 큰 정부예요. 아직 취임도 안 했는데? 새 정부에 대한 기대 여론조사가요, 사실 이명박 정부 때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근데 첫 기대조사가 52.7%, 박근혜 씨 때보다도 10% 이상이 낮아요. 그 4월 22일 조사에서 42%가 나왔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반응이 44%였어요. 곧 물러날 대통령보다 지지율이 낮았다는 얘기예요. 득표율 다 까먹기 시작하고 있죠. 그나마 엊그제 또 수사는 그거라고 하더라고. 다시 반타작은 회복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래도 취임하는데 그래도 절반 정도는 그래 지켜는 보자. 어? 지켜는 보자. 약간 지금 그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삐딱선 타면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취임 1년 만에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었죠? 그꼴 난다니까? 그리고 공론 분열이 심했죠? 2위랑의 표 차이가 0.73%밖에 안 났어요. 이게 뭐를 의미하겠어요? 삐딱선 타면 끝나는 거야.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인천 계양구 을로 재보궐선거에 출마를 했죠. 그리고 이제 정부의 성공 변수, 정부 초기 인사 구성, 뭐 국정 운영, 아니면 뭐 각종 논란에 대한 진위 여부, 이런 게 아직 안 가려졌죠. 그래서 사실 그래서 기대보다 걱정이 앞서요. 초기 인사 구성부터가 느낌이 안 좋죠. 자, 그래서 PPT는 여기까지 끝났는데요. 아, F1을 눌렀네? PPT는 여기서 끝났는데, 진짜 기대보다 걱정이 너무 커가지고요. 솔직히, 내가 오늘 이 PPT에서 100쪽짜리 중에, 100쪽 중에 97쪽까지를 문 대통령 얘기를 하고, 98쪽부터 100쪽까지만 윤 대통령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기대를 안 하고 있다는 것임을 알수 있겠죠. 나는 일단 기대 안 해. 나는 일단 기대는 안 하고요.
솔직히 진짜 그 공주님이었던 그 박근혜 씨보다도 더 기대가 안 되는 게, 박근혜 씨는 그래도 국회라도 있었잖아. 물론 박근혜 씨가 국회에서 뭔 일을 했는지는 모르겠어. 응? 자리만 뭐 채웠나? 응? 선거지 이만하고? 하여간 그랬었는데, 이번에 윤 대통령이, 모르겠어요. 이번에 윤 대통령 때 참모들이 이명박 씨때 참모였던 사람들도 일부 있죠. 그리고, 물론 박근혜 씨 때보다는 참모가 나아 보이긴 하는데, 일단은 인수위원장이 안철수 위원장이긴 했죠. 물론 이제 안철수 위원장도 인수위 활동 끝나자마자 바로 출마 선언을 했는데, 이제 안철수 후보가 만약에 다시 의석의 그 원내로 복귀를 하면 뭐뭔 일을 할지 모르겠지만요. 사실 뭐새 정부에 대해서 내가 보기에 안철수 후보는 새 정부에 대한 서포트보다는 당내에서 자기 세력 확보하는 데더 신경을 쓸것 같아. 그래서 뭐 이제 이준석 대표랑 뭐 당권 경쟁하겠지. 그런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준석 대표도 내가 보기에는 다음 당대표 시기 때는요, 본인이 지역구 선거로 나가지 않을까 싶어. 본인이 짬밥을 좀 쌓고 그 다음에 대권으로 도전을 하겠지. 왜냐면 5년 뒤에는 이준석 씨가 대선에 나올 수 있어요. 참고로 나는 5년 뒤에 못 나와요. 나 5년 뒤에도 대선 못 나오더라. 내가 5년 뒤에 대선을 못 나오는 이유는 간단해요. 내년에 대선이, 아니, 대선이 5년 뒤에 3월에 열리잖아? 근데 내 생일이 7월이에요. 생일이 네달 모자라서 선거를 못 나가요. 어쨌든, 그래서 10년 뒤에 다 나오면 찍어줄 건가? 아, 근데 나 그러긴 했어요. 만약에 박근혜 씨가 탄핵소추안이 가결이 안 되고 정상적으로 임기 수행을 했었어 하면요, 그러면 나는 2017년 대선에 나올 수 있었어요. 2027년. 근데 박근혜 씨가 몇달 빨리 잘려서, 1년 빨리 잘렸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대선이 슉 앞당겨져서, 내가 2027년 대선은 못 나오게 됐어요. 뭐 어쨌든 그래. 그래서 일단은 기대보다는 걱정이 너무 커가지고, 솔직히 내가 오늘 이제 취임식을 입중계를 할 거예요. 오늘 취임식 입중계 할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따가 방송 보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어요. 솔직히 좀 어느 정도 기대가 될지는, 솔직히 이건 별로 몰라, 기대 안 하는 게더 건강에 좋을 수도 있어. 기대 안 하는 게더 건강에 좋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내가 오늘 방송을 조금 일찍 끝내고 잠깐 쉬다가 오늘 취임식 입중계 한다고 오늘 아마 낮방송을 잠깐 켤 거예요. 취임식 입중계를 할 거기 때문에. 오늘 취임식 몇 시죠? TV 편성표 봐야지. TV 편성표 보면 나올 거야. TV 편성표. 오늘 취임식
아, 오늘 아침부터 하네요? 아, 9시에 취임식이구나. 그리고 취임식 특집 방송이 스브스 기준으로요. 그 2시까지예요. 그 2시에 이제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하는데, 오늘 대통령 취임식 겁나 길게 하네. 어쨌든 오늘 우리 동네 근처는 교통마비가 될 예정이고요. 일단 여의도는 교통마비 확정이죠? 오늘 아침에 취임식이기 때문에 아마 집에서 출발할 거예요? 아니면 용산 지하 벙커에서 그 출발하나? 그래가지고 오늘 그 어쨌든 취임식은 그럴 것 같네요. 어쨌든 그래서 오늘 취임식 입중계 할 거고요. 그 일단 기대는 별로 안 하는데 좀 일이나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모르겠어. 그 대통령이 역량이 모자라면 참모들을 잘 고용을 해라도 하면 되는데 사실 고용하겠다는 참모들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그래요. 사실 윤 대통령이 아무래도 경험이 없으니까 참모들이라도 좋은 사람이 뽑혔으면 그래도 잘 보필이라도 하겠지. 근데 인사 구성부터가 느낌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큰 기대는 안 해. 그렇고, 일단은 참 그냥 문 대통령은 뭐 오늘 구경만 하고 가겠죠? 그럴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양산에 도착하는 거는 오늘 저녁이겠죠? 특집 대담. 윤석열 정부 출범 성공의 조건은 오늘 또 KBS에서 하네요. 어쨌든 지금 TV 편성표 보고 있는데 오늘 아주 그 오늘 혹시 다이렉트 방송에서 취임식 중계를 안 해주네요? 그런 거 없네. 그리고 어차피 나 오늘 저녁에 또 화상회의가 있기 때문에 나는 대통령 취임과는 별개로 화상회의 계획된 것도 해야지요. 서울청정대 운영위원회인데. 그래서 어쨌든 오늘 뭐 국회의사당에는 어차피 사전에 예약된 사람만 갈수 있어요. 우리는 못 가요. 사전에 예약한 사람만 갈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거 두 개째예요. 어제랑 조금 다르죠. 왜냐면 어제는 미원 라면을 하나 먹고 시작했거든. 그리고요, 지금 사실 오늘은요, 오늘은 조금 고민인 게요,
아니야, 오늘은 그거 리뷰하지 말자. 아니면 그거 할 수도 있어. 오늘 그 취임식 보고 좀 별로 기분 안 좋아가지고 지금 리뷰할 라면이 두 개가 있거든요. 틈새 라면, 카레랑 짜장. 근데 이거 생방송 중에 끓여올까? 내 아침에 취임식 보면서 생방송 중에 끓여올까 싶기도 하고. 어쨌든 뭐 그래요. 어차피 나 이번 주 목요일에 그 이번 주 목요일에는 그거거든요. 그 이번 주 목요일에 나는 그 거기 가야 돼요. 이 서울시청 가야 돼요. 어쨌든 그윤 대통령 이제 임기 시작했으니까 그래. 그윤 대통령이라고 불러야죠. 네, 불러야. 이제 공식 호칭은 윤석열 대통령이지. 그래요, 윤석열 대통령님. 대통령이 됐으니까 대통령님이라고 불러는 주는데, 솔직히 나 아직도 당신이 그렇게 기대는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당신이 좀 5년 동안 5년을 다 채울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그 2등이랑 0.73%밖에 차이 안 났었잖아요. 5년 동안 바짝 긴장하셔야 될 거예요. 아마 그 퇴임하고 나서 머리 좀 심으셔야 될 수도 있는데, 퇴임하고 머리 좀 심으셔야 될 수도 있을 텐데, 어쨌든 뭐 그래요. 아, 지금 채팅 보니까 대통령 선거 끝났을 때그 채팅하고 거의 비슷한 흐름이거든요. 아, 걔도 나라가 망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 우리 또 다른 세계는 또올 거고. 어떻게든 잘 버텨 보는 걸로 하죠. 네. 새로운 세상은 또올 거예요. 또 새로운 세상은 또올 거고. 다만 이제 그거죠. 그 윤석열 정부가 약간 정말 좀 뭔가 사고를 쳐. 그러니까 진짜 그 박근혜 최서원 게이트 뭐 이런 것처럼 윤석열 정부가 뭔가 사고를 쳐버리면 그 순간 국회에서 탄핵 올라가는 거야. 지금 국회 더민주가 의석 훨씬 많은 거 알죠? 바로 탄핵 올라갈걸요? 그 박근혜 씨 탄핵 올릴 때보다 지금 탄핵 올리기가 더 쉬운 상황이에요. 지금 거기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그 탄핵 당시에 검찰 총그 검사로 있었던 사람이 윤석열이거든. 그거를 본인이 더잘알 거예요. 그러니까 그나마 안전 장치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나마 사실 대통령이 탄핵된다는 거는 우리 국민한테 부끄러운 일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부끄러운 일을 만들지 않아야 된다는 거를 본인이 인지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 때 유세할 때막센말 이것저것 다할 때보다는 좀 지금 약간 발 빼는 모습인 것 같긴 하거든요. 약간 이제 막상 대통령이 되고 보니까 눈치 보는 것 같은데 아마 5년 동안 눈치 좀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대통령님.